네, 투데이 마감 시간 함께 하도록 하죠. 지금 이 시각 현재 1% 넘는 상승세가 나오고 있고요. 오늘 삼성전자 얘기 많았으니까 일단 주가만 좀 확인을 해볼게요. 1.3% 하락으로 48,000원대, 그리고 SK하이닉스는 2.2% 하락으로 81,000원대 움직임이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현대차 소폭 오르고 있고, 그리고 대형 화장품주를 제외하고는 코스피 쪽에서의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대체적으로 밀리고 있는 그런 상황 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시가 대비 상승률 상위 종목을 보니까 특징이 있네요. 우선주들이 많이 보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림산업의 우선주도 지금 현재 한5% 이상의 상승이고, 우선주들이 좀 은근히 하나 우선주까지 다 우선주들이 많이 보인다는 것도 오늘 시장에서 좀 많이 눈에 보이네요. 자, 코스닥은 1포인트 정도의 하락으로 627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환율의 경우는 1,200원대를 기록하고 있고요. 자, 오늘 시장의 움직임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최재원 연구원과 함께 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시장부터 정리를 해볼까요? 네, 우선 이제 오늘 국내 증시는 이제 조금씩 하락 출발을 한 이후에 이제 하락폭을 확대하고 있는 양상인데요. 먼저 그 주된 이유는 바로 이제 미국 정부가 화웨이에 대한 이제 미국 기업들의 판매 금지 면제 기간을 더 이상 이제 연장하지 않겠다라고 이제 발표한 여파였습니다. 이로 인해서 미국과 중국 간의 이제 무역 협상에 대한 불확실성이 재차 높아지면서 이제 투자자들의 투자 심리를 위축시키는 요인이었는데요. 또한 이제 전날 그 마이크론의 실적 발표가 이제 장 마감 후에 있었는데, 여기서 이제 CEO는 이제 어려운 환경 하에서도 양호한 결과를 냈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다만 이제 단기적인 무역 불확실성을 근거로 이제 다음 분기에 주당 순이익 예상치를 이제 시장이 예상했던 것보다 이제 소폭 낮게 발표를 하자 이제 반도체 관련주들이 낙폭이 좀 크게 나타나면서 그런 점들은 이제 국내 증시에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전일 그 커들로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 위원장과 중국의 이제 왕이 중국 그 외교부장이 대두 수입과 그리고 더 많은 제품에 대해 수입을 이제 언급하면서 양국 간의 협상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기도 했는데요. 이러한 점들은 이제 중국 증시에서도 좀 찾아볼 수 있는데, 오늘 이제 아시아 증시가 전반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가운데 중국은 화웨이에 대한 미국 정부의 이제 그 연장 기한을 하지 않겠다라는 조치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영향이 좀 제한된 모습이었고, 오히려 이런 양국 간의 그 무역 협상에 대한 기대감에 좀 힘을 입어서 화웨이 관련주를 비롯해서 이제 전기전자 업종들이 좀 상승을 주도했습니다. 이러한 점들을 감안하면 이제 오늘 국내 증시가 좀 낙폭이 좀 크게 나타난 점은 무역 협상에 대한 불확실성 등도 있지만 그간의 차익 상승에 따른 차익 실현이 좀 크게 나타나면서 그런 점들에 따른 매물출에 따른 하락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일단, 미국 내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은 좀그 자신의 지금 이슈 때문에 정신이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탄핵과 관련된 이슈가 하루하루가 좀 다르게 나오면서 좀 얘기도 좀 엇갈리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좀 많이 들거든요. 관련된 내용을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그 트럼프 대통령의 탄핵 이슈가 이제 현재 시장에서도 약간 불확실성을 높이고 있는 요인인데요. 그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지난 뭐 7월 25일에 그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통화를 할 당시에 민주당의 다음 대선 경선의 유력 후보자인 조 바이든 후보자 부자의 비리 의혹을 좀 조사하라는 압력을 넣었다라는 내용이 이제 주된 핵심 내용 사항입니다. 전일 이 통화에 대한 녹취록이 공개가 되었지만 이제 명시적인 압력 행사는 없었던 것으로 판단이 되지만 여전히 그 논란은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시장에서는 이러한 탄핵 이슈가 이제 관심의 대상이 되는 것은 내년 이제 대선 전에 미국의 주요 재정 정책이 좀 지연될 수 있다라는 점이 이제 미국의 경제에 영향을 줄 수도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 또한 이제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협상에 있어서 이러한 이제 불확실성이 계속되면 이제 중국의 움직임에 이제 변화를 좀줄 수도 있다라는 측면에서 당분간 이제 시장에 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미국이나 중국이나 무역 협상에 집중해서 여기서 좀 뭔가 괜찮은 결과를 도출을 해놨으면 좋겠는데, 여기에서 조금은 시각이 하나 더 미국은 늘어나서 정신이 없을 것 같거든요. 별로 좋아 보이지는 않는데, 아무튼 좀 이런 점에서 좀 불확실성이 계속 놓였다는 측면에서는
우리 증시나 미국이나 좀 추가적으로 더 상승으로 가기에는 쉽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지수적인 측면에서는 말이죠. 알겠습니다. 이번 주 내내는 이런 관련된 얘기를 좀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정치적인 이슈와 더불어서 그동안 많이 올랐던 데 따른 부담, 그래서 여기에서 느끼는 투자 심리가 자꾸 악재를 찾고 있는다는 느낌도 많이 들고 있어서요. 이런 쪽으로 좀 정리를 해주셨네요.